아주 많이 늘었어. 옆에 내 음식 솜씨보다 훨씬 나. 감사합니다, 회장님. 다행이네요. 와이프보다 사랑스러운 공집사가 옆에 있어서. 그리고 말이야, 건우, 혼처 자리 좀 뽑아봐. 기업이든 정치인이든 뒷배가 아주 든든한 그런 사람으로다가. 혼처? 미치지 않고서야 어떤 집구석이 세컨드 자식한테 딸을 내준대? 건우한테 내가 회사를 물려주면 다들 줄 못 서서 안달날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. 당신? 대체 광은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 건데? 몰라서 물어? 능력이 없잖아. 능력이! 당신이 무시했던 나도 흑자내고 경영해. 능력이 뭐 별거 있어? 무식한 옆에 내 같으니라고. 솔직히 말해. 광은 능력 때문에 싫은 게 아니라 나 때문에 싫은 거잖아. 나보다 윤장 그녀를 더 좋아했으니까. 그래서 도건우가 광우보다 더 좋은 거잖아. 맘만 떨어지니까 얼른 나가! 도건우한테 회사 물려주겠다고? 어디 실력을 한번 해봅시다. 회사 늦겠다. 가자. 건우가 이번 선박 수주권을 꼭 성사시켜야 될 텐데 걱정입니다. 난 건우 믿어. 능력 있는 놈이니까 반드시 해낼 거야. 참, 주주이사들 은밀히 소집 좀 해봐. 아직은 주주이사들 앞에 나서는 게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. 좀 더 건강을 회복한 후에 재활운동 일정 두 배로 늘려. 내가 주주들 앞에서 건재하다는 거 반드시 보여줄 테니까.